저와 함께 해볼 요리는 라임 냉우동과 계란폭탄 주먹밥입니다. 냉우동. 네. 요즘 같은 한 여름에 딱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. 정말 뭐 떨어진 입맛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또 그런 음식이 될 것 같은데, 그리고 또 주먹밥은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비주얼이 정말 궁금한데, 먼저 오늘 저녁 메뉴의 재료와 요리 순서까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. 자, 요리 순서입니다. 다시마 가장한옥포로 육수 내서 맛간장 만들어 섞어주고, 면 삶아 그릇에 담아 라임 썰어 얹어준 후 차갑게 식힌 육수 부어주면 완성! 계란 폭탄 주먹밥입니다. 계란 삶고 주먹밥 건더기 만들어서 양념한 밥과 잘 섞어주고, 계란과 함께 동그랗게 뭉쳐 김가루 묻혀주면 완성! 자, 뭐 여름 하면 비빔면 정도는 좀 별미로 해먹고는 했었는데, 이번에 또 육수 잘 배워두면 여름 특별 레시피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